맹자 공손추 하편 14장 맹자 거지 거유장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휴에서 머물다 맹자 거지 거유러시니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서 휴 고을에 체류하시니 공손축 문활 사이 불수록이 공손축이 묻기를 벼슬하면서 녹을 받지 않는 것이 고지 도호 있다 옛날의 도리입니다 왈피야라 맹자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어숭에 숭고을에서 오득견 왕하고 내가 왕을 뵙고 퇴이 유 거지하니 물러나와서 제 나라를 떠날 마음이 있었는데 불욕변이라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고로 그러므로 불수야로라 녹을 받지 않은 것이다. 개이 유 사명이라 계속하여 군대 동원령이 있었으므로 불과 이청이언정 떠나겠다는 말을 청하지 못했을 뿐이지 구어제는 제 나라에 오래 머물게 된 것은 비아지 아니라 나의 본의가 아니었다. 이 장의 요점은 제 나라 왕이 주는 녹봉을 맹자가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공손추가 맹자에게 묻기를 벼슬하면서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리입니까? 라고 하니 맹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자신이 녹봉을 받지 않은 것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하고 말을 이어 설명하였다. 자신이 처음 제나라 왕을 만났을 때부터 제나라 왕과는 함께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어려워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녹봉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왕을 바로 보좌하지 못하고 녹을 받는 것은 의리가 아니므로 장차 제 나라를 떠나려는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제 나라 왕이 전쟁을 위해 군사동원령까지 내린 비상상황이므로 차마 떠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국경선 근처에 머문 것이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즉, 왕을 설득하여 의로운 정치를 실현시키 못한 군자는 양심상 녹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장에 대한 맹자 조주의 해설을 인용하면 이 장의 의미를 녹봉은 공적에 따라 먹고 뜻은 일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직위에 해당되는 일이 없는데도 직위에 녹봉을 먹는 것을 참된 군자는 따르지 않는다. 고했다.